오늘 경기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그 1위에 자리 잡고 있는 양 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인천 현대저출입니다. 김정민 골키퍼, 백4입니다. 김단비, 신다명, 김도현, 김혜리, 앞에는 이영주, 이선혜, 손하연, 장슬기, 이민아, 최유리, 최전방에는 최유정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계속 원정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전환의 골키퍼 백3, 나우코, 서혜진, 최소미, 4명의 미들필더입니다. 서진주, 메바에, 송재은, 김두리, 최전방 3명의 선수, 주효주, 문미라, 사바코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3라운드였죠. 수원이 인천에게 이 남동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인천은 이번 시즌 단 2패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패배, 그리고 경주와의 원정경기에서 패배였거든요. 그렇었는데 수원, 뭐 화천 이런 팀들 상대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승점 3점이 필요한 양 팀의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분명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원인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짧게 내줬고 아크 정면 슈팅! 네, 마지막에 자, 이민아가 세이는 패스를 내줬고 아크 그렇죠. 정면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영주 돌아섰고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살짝 빼줬고요. 오른쪽 측면 최유리. 자, 2대1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제쳐냈고 슛! 어허! 다리 사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전환을 막아냈어요.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역할, 최유리가 네. 밀어줬고 여기서 2대1 패스가 나와요. 그렇죠. 이 역할에는 확실히 지금 최유정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이제 흔들어 다리 사이로 빠졌더라면 이민아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율이 빨라요. 최율이 크로스 반대편! 뜨고 맙니다. 자, 반대편에 있던 손하연의 슈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인천이 굉장히 몰아붙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최율이 선수의 속도를 한번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장면 보시면 네. 최율이의 속도 보세요. 굉장히 뒤쪽에서 출발했는데 그렇죠. 스피드로 이겨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갔던 이 크로스 완벽하게 커트해내지 못한 상황. 손하연 선수가 조금 떠서 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단은 확실히 WK리그 최고의 날개들이 만들 수 있는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네. 헤딩을 시도해봤는데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김두리 선수의 얼리 크로스가 또 최유주 선수에게 네. 골문과의 거리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유주 선수의 헤더는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죠. 자, 하지만 지금 최유주 선수의 저돌 것들을 좀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좀 스타일이 달라진 게 팬분들도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 WK리그의 써니 손하연이 첫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서 올라왔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됐거든요. 네. 손하연 선수가 이 직전 장면에서는 슈팅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장면 이번에 헤더에서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손하연 여덟 번째 득점. 네, 손하연 선수 인터뷰에서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넣고 싶다, 또 그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일단 여덟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남은 네 경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크로스 퀄리티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손하연의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헤더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원 선수들이 손하연 선수 다시 중앙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인천. 자, 등지고 있는 상황. 안쪽에 들어가는 장슬기가 있는데 자, 이민아 슈팅 기회 슛! 골대! 이민아! 이번에도 최우정 선수가 일단 중원에서 볼을 앞쪽에서 볼을 받고 굉장히 잘 버텨줬고요. 장슬기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의 집중이 조금 흐트러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뒤쪽에 있었던 이민아 선수에게 연결. 이민아 선수가 지체 없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번 슈팅이 인천. 자, 등지고 있는 상황. 안쪽에 들어가는 장슬기가 있는데 자, 이민아 슈팅 기회 슛! 골대! 이민아 선수에게 잘 내준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이민아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올려주는데요. 수비 막고 굴절 면서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김단비의 추가골 스코어 2대0. 수원이
실점 이후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인천이 이렇게 세트플레이에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굉장히 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김단비 선수의 머리를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 네. 김단비의 머리가 빛을 발했어요. 그렇죠. 김단비 선수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부상 때문에 힘들었던 선수거든요. 네. 최근에 또 그라운드에 복귀를 하면서 실점을 추가 실점을 했지만 네, 이 장면이죠. 추가 실점을 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네, 문미라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추효주 선수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슈팅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신다면 선수의 1차 헤딩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김단비 선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센스 있게 네. 센스 있게 뒷머리를 잘 댔습니다. 그렇죠. 바로 뒤쪽에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가 살짝 건드려주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시즌 사실 수원이 화천과 서울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잘 올라갔어요. 자, 반대편 크로스 올라가서 슛! 슛을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빼줬고 슛! 아하! 이게 빗나갑니다. 아, 수원 입장에서는 이 직전에 문미라 선수의 이제 컨트롤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 또 기억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크로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문미라의 크로스에 추효주가 슈팅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공을 잘 지켜줬고 그렇죠. 서진주에게 잘 빼줬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화천과 서울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잘 올라갔어요. 자, 반대편 크로스 올라가서 슛! 추효주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빼줬고 슛! 일단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주면서 뒤쪽에 들어오던 서진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그 슛이 또 빗나가네요. 네, 길게 올려줬고 헤딩 안쪽 높게 떴습니다. 자, 넘어졌는데 그대로 진행. 센스 있게 네. 센스 있게 뒷머리를 잘 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손하연 선수가 패스를 밀어줬고 이민아 선수가 네. 다리 사이를 놓이는 슈팅을 시도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됩니다. 수원도시공사 후방 지역에서 찍어줬습니다. 박살나다! 오른쪽 벗어납니다. 수원이 계속해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낸 데 성공을 하는데 일단 득점까지 머리까지 맞췄는데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렇죠. 옵사이드였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원이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고 있거든요. 남은 하나생명 2021 WK리그 17라운드 인천과 수원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2-0 인천이 앞선 채 종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이 경기 초반에 상대가 좀 내려앉아 있는 팀을 타서 얼리 크로스를 계속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손하연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고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라인 앞쪽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보은과 서울의 경기에서 보은이 1-0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수원에게 오늘 승점 3점 더욱 또 절실해졌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수원입니다. 자, 앞서 손하연 선수의 표정이 나왔는데 3.6점짜리 경기였는데 네. 1-0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만약에 수원이 승리를 했다라면은 자, 전방 압박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뺏어냈어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오른발 슛! 성공합니다. 네, 수원이 볼을 뒤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좋은 압박을 통해서 자, 오른쪽 측면 네. 자, 주효주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달려가는 이민아. 이민아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이민아 반대편 연결해 줬어요. 좋아요. 연결 테크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주고 이민아 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 이민아 선수의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에 또 목요일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부상을 조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이제 좀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로 보이고요. 네, 지금 네. 이민아 선수의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죠. 약간 앞서 있었고 슈팅 뒤쪽 빼줬고요.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혜리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 헤더! 아, 세컨볼!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자, 지금은 장슬기의 헤더. 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인천. 뒤쪽 빼줬고요.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혜리.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 헤더! 아, 세컨볼! 수비가 걷어냅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슈팅까지 가져왔던 모습이고요. 자, 지금 장슬기의 서전트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영주 선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단비가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손하연 앞쪽에 막아서고 있는 김두리. 아, 잘 열었어요. 손하연 제쳐냈습니다. 크로스 낮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선수가 없었어요. 일단 안전하게 바깥쪽 크로스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그 전 장면에서의 이 손하연 선수의 돌파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역시 WK리그의 소니.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사실 좀 서진주 선수가 좀 빠르게 처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쪽 아쉽습니다. 김혜리. 김혜리 전진 패스. 아, 잘 좋아요. 빠졌습니다. 최유리. 최유리 달려갑니다. 최유리 빨라요. 최유리의 컷백. 최유리. 중간에서 공간을 잘 막았습니다. 최소미. 또 어떻게 보였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살짝 뒤로 빼줬습니다. 최유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최유주 재쳐냈어요. 슛! 펀칭 세컨볼. 자, 이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뺏어냈고요. 자, 짧은 패스 밀어줬고 슈즈 뜹니다. 자, 외서 슈즈 날카로운 돌파. 그렇죠. 서진주가 잘 내줬고요. 슈즈가 장기인 속도를 살려서 박스 안쪽으로 정확하게 진입을 했거든요. 아, 파퍼스트를 바라봤던 슈팅은 김정민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네요. 네. 슈즈에게 두 번의 기회가 왔. 자, 이번 시즌 전환을 골키퍼 쪽에서. 자, 지금도 아, 오른쪽 내줬습니다. 최우리 슛! 골대! 다시 한 번! 골! 세 번째 골 기록합니다. 인천 스코어 3대요. 아,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최우리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허용을 했던 수원이고 네. 그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장슬기 선수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이 놀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선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최유리 선수의 공간 침투가 워낙에 좋았고 박경 선수도 정확하게 잘 보고 내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던 장슬기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 장슬기가 이번 시즌 네 번 크로스가 있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이번엔 인천의 기회. 네, 공격자. 인천이 올라갑니다. 이민아도 올라가고요. 이민아 살짝 빼줬습니다. 자, 툭 치면서 달려가는데 손하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게 빼줍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렇죠. 얼리 크로스 올려놓고 이민아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민아 선수에게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는데 인천은 지금 조금씩 이제 뒤쪽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패킹이 위험한데 기회입니다. 문민아! 뜨거합니다. 그렇죠. 이런 찬스들이 계속해서 번번이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나고 있는 인수원이거든요. 자, 지금 인천 수비 쪽에서도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천 입장에서도 스코어도 어느 정도 벌어졌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원은 확실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쪽에 이제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아, 자, 지금 좋아요. 빠졌습니다. 공격 숫자 셋, 수비 숫자 셋. 앞쪽으로 밀어줬고 박희영 슛! 네. 벗어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김두리 선수가 끝까지 좀 따라가면서 태클을 통해서 좀 수비를 해주는 모습인데 아, 인천이 수비에 조금 더 웅크리고 있다가도 한 번에 앞쪽으로 나오는 역습에서 날카로움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아, 수원이 오늘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일단은 인천이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또 보여 지금은 송재현 쪽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김두리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문미라 좋은 터치 문미라. 자, 지금 손에 맞지 않았나요? 아하,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결국에는 네. 문미라가 하나 만들어주네요.
이런 장면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원이죠. 네. 결국에는 문미라가 여기서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네. 김선주 선수의 그 의도성이 있는 손 동작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도 모르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카드까지는 주어지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충분히 카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주심은 일단은 페널티킥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문미라의 PK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 마무리할 수 있을지. 김정미와 문미라의 대결. 문미라 슛! 들어갑니다! 많은 골 기록하는 수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원 입장에서 어쨌든 많은 골은 나왔어요. 네. 그렇다라면은 빠르게 볼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경기를 좀 되찾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17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1 인천이 승리를 하면서 홈에서 6연승 리그 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주와의 경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경기로 예상을 했던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렇게 좀 멋진 승리를 거둬주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도 정규 시즌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인천입니다. 네. 자, 수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패배를 또 기록하면서 3연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3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수원이었거든요.